야, 왜 이런 거 어디서 들었노? 아, 이거 뭐. 어어, 기름 튼다. 아, 그냥. 어찌 어찌 아 잘한다. 노린 잘 보셨죠? 아이 동지 아, 조금만 기다렸어요 형님. 아니 나 참 네. 잘한다. 이거 아, 일도 아니에요 형님. 아, 이거 야. 장난 아니야. 제가 자신 있게 형님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뭔데 아이나 사나초도 있지. 네. 어? 봄에 우리 아이나. 네. 얘도 올해 잘 뛰니까 네. 이 봄만 얻나? 어이, 알겠습니다. 나가가지고 모기도 예, 보여주고 네, 여기 잘라야 되는데 밑에 아, 근데 안 그러는 거 절기인가? 어이구, 너무 뿌리쳐놨는데 이거 형님? 아, 그냥 꼽아라. 아, 예, 알았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야. 아이고, 이게 그러면 이제 저 이제 한 바퀴 돌아갑니다. 에이, 에이 가요. 어이? 어. 아, 예스! 예스! 외박치기다! 아, 잘 들어간다! 자연인 형님과 도시인 아우의 시끌벅적한 산나물 부침개가 먹음직스럽게 부쳐졌습니다. 산나물을 아낌없이 넣은 부침개의 맛은 어떤가요? 오! 맛있다! 오! 너무 맛있다! 이 맛보다 아니나 네. 약이다 약. 약. 아. 맛보단 약. 선전 좀 해갖고 아니나. 이거를요? 그래. 주막집 하나 만들자. 주막집. 번지 없는 주막. 문 배도 번지 수도 짜잔짜 없는 주막에 짱짜라짱짱짱 형님 꾸준히 내리는 이 밤도 애절구려는 사람아. 흥겹고 유쾌한 홀로산장에서의 밤이 저물어갑니다. 아유 좋다. 아유 좋다. 되게 이제 화장지 하면 되게. 홀로산장에는 베개도 하나뿐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한번 읽어봐라. 마음을 다스리는 글이요? 어. 그래가지고 그래 작가 선생님한테 예쁘게 쓰고 베개 하나 붙이죠. 마음을 다스리는 글. 복은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겸양에서 생기며 지혜는 고요히 생각하는 데서 생기느니라. 내 몸 대우 없음에 바라지 말며 일이 지나갔음에 원망하지 말고 특히 처음 문구가 내가 욕심부리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 그 마음만으로도 복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맹언이래 다. 명언인데요, 진짜? 이것만 지키면 세상이 얼마나 행복하군요. 그죠? 형님, 이거대로 지키고 계세요? 어? 이거대로 지키고 계세요? 뭐라지, 그걸 어쨌다 하노. 근데 형님 얼굴 보니까 행복해 보이시는데 왠지 다 지키고 계시는 것 같아요. 나도요. 보잘 것은 인간인데 뭘. 23년간 하루도 빼놓지 않고 마음 다스리는 글을 가슴에 새겨온 자연인입니다. 살도 볼까? 네. 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저 일부러 제 머리맡에 저 양말 놓으신 거 아니죠? 아니다, 저 밖에 던져버려. 제가 저 구석에 던져버려. 에이, 형님 양말. 저를 던져버렸지. 아이고, 가위바위보. 난 도사님 아이가. 결국 내가 졌네. 형님 이기셨어도 제가 했고, 아니, 진짜 했겠어요. 꺼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끌 거예요. 그래. 하나, 둘, 셋. 아유, 앉아있지 마세요. 아유, 모르겠어.
뚝뚝뚝 생각한다. 화창한 봄날, 여느 때와 다름없는 자연인의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윤택 씨가 서울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글. 이 글 처음 읽었을 때 좀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동안 참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들을 깨우치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가슴에서 나온 글이다. 자연인과의 추억을 곱씹으며 정성스레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내려갑니다. 여 있었잖아. 제가 형님 선물 하나 해드리려고. 아 이거 했나? 자. 아! 보세요. 보자. 어때요, 형님? 장음 무력에서 생기며 허물은 갱망에서 생기고. 쟤는 참지 못하는 데에서 생기느니라 심하여 남의 그릇됨을 보지 말고 글 채만득 큰득 옹김이 윤택 강택이자 윤택 그래 좋다 득 큰득 가운데 득 에? 가운데 득 채만득 큰득 그래 마, 가운데 득 이거 짝대기요 에? 덕? 덕 가운데 덕 아 덕이에요 덕? 덕. 그리고 사투리가 서울하고, 서울하고 좀 틀린다, 이거, 우리 형이. 아니, 저 만득으로 해놨네. 우리가 안 틀리나? 덕. 제가 뿌리고. 만득, 덕. 뿅뿅. 뿅. 몇십 년을 나 이것만 보고 살아봤어. 그러다, 땅. 아이고, 이제 눈이 어두워서 못 봤는데 맨날 첫날만 보고 있다. 아, 또 형님 또 좋아지시니까 또 기분 좋은데요? 아, 나 지긴다. 아이고야, 형님. 그래, 동승아. 예, 저 갑니다, 이제. 고생 많이 했다, 그장. 고생은 뭐 고생이에요? 야, 나는 아니다. 형님, 고생 많이 하셨죠, 저 때문에. 나는 까딱 없는데, 동생이 니 아니다. 네. 이리 만나고. 예. 또 헤어지려고 할 게 아니다. 예. 마음이 아니다. 좋다. 그래요? 그래, 보고 싶을 것 같으세요? 그래, 그래, 이제. 짧은 만남이었지만, 이별은 왜 아이고, 늘 아쉬운 걸까요? 나가셔야 돼요? 동, 예. 동생이. 예. 좋은 동생 만나서 네. 반갑고 좋아. 네, 그 이제 갓긴데 네. 동생이 네 빈손을 우찌 보내겠노? 아, 괜찮아요. 역시나 빈손으로 보내는 법이 없습니다. 아쉬운 마음을 코드에 가득 담아주십니다. 아니, 나 살이 꽉 찼다. 헷갈리다, 뭐. 이건 네 아니나. 가가고 이 저 정부도 오면서 봄에 저 자유인들 애로사미시모 이리 만드는 거 가르쳐줘라. 아 그래 그래. 어이 어이. 봄은 바다 건너 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했던가요? 봄 내음 따라 간 곳에서 자연을 꼭 닮아 있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홀로 산장지기 최만덕 씨. 이분이 외로워도 그냥 외로운 게 아니라 그저 사람의 정이 그리웠던 것뿐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연과 어울려서 사시는 모습이 참 위대해 보이시고 앞으로도 어느 곳에 사셔도 아마 자연과 벗삼아 사신다면 훌륭하게 아마 행복하게 사실 분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살다 보면 지게찜보다 무거운 삶의 무게가 당신을 짓누를지 모릅니다. 벼랑 끝에서 찾은 자연 속에서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게 된 최만덕 씨. 묵묵히 그 자리에서 당신을 품어주는 자연. 어쩌면
진정한 행복은 그 안에 있을지 모릅니다. 자연 속에서 살아본 사람 맞기다. 참 좋다. 나 영원히 자연에서 묻지.